이게 다야? 예, 별거 없어요. 죄다 선본 남자거나 직장 동료들인데 다들 알리바이가 확실하고 이지영 사건하고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. 근데 이거 계속 해야 됩니까? 별 피해도 없는데 이쯤에서 마무리하시죠. 더 큰 사건 되기 전에 막아야죠. 그런 사건이 터지기는 안 됩니까? 그만들 안 해. 새끼들이. 근데 왜 다른 여자들은 다 두고 하필 한말숙을 선택했을까? 젊겠다. 반지르 이쁘겠다.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요? 뭐 이 두 여자 사이에 다른 공통점은 없고? 어! 왜? 둘 다 쌍꺼풀이 있어요. 아, 용기야. 아, 혈압 온다, 혈압. 야, 너 가서 똥 났어, 인마. 나와, 빨리 뒤로 가. 범인은 집착이 심합니다. 누군가에게 집중하면서 강박적인 행동을 보이는데 이 강박관념이 범인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에요. 아무나 선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. 분명 두 사람 사이에 범인의 집착을 촉발시키는 뭔가가 있습니다. 둘 다 아팠어요. 범인이 주영 씨랑 말숙 씨한테 접근했을 때요. 두 사람 다 아픈 상태였어요. 주영 씨는 그때 결핵을 심하게 앓아서 병관했다고 했었고요. 말숙 씨도 지금 감기로 회사를 쉬고 있잖아요. 범인은 아픈 여자들한테 연민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. 아픈 여자들만 노린다. 어디 아프세요? 감기에 좀 걸렸어요. 두 사람 모두 의식이 희미할 때 범인과 마주했어요. 범인은 두 사람이 정황하기 힘든 때를 노린 겁니다. 말숙 씨도 약 먹고 바로 잠들었다고 했어요. 감기와 결핵에 항히스타민제가 쓰입니다. 졸음을 유발하긴 하지만 의식이 희미해질 정도는 아니에요. 이 새끼가 그 약이 무슨 장난을 친 건가? 그 한말숙 씨는 약국에서 약을 구입했어요. 그 두 사람이 이용한 약국을 조사해보죠. 야, 빨리 가서 약 공지 수거요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미스 유는 이주영 씨가 약을 어디서 지었는지 확인해보고. 산재네. 요즘 감기에는 이렇게 가루약을 잘 안 쓰는데. 수면제를 숨기려고 약을 모두 갈아서 제조했을 거예요. 성분 검출 가능하죠? 성분이야 나오겠지만 좀 걸릴 거야. 아니 그 무슨 의사가 어떤 약인지 딱딱 못 알아맞혀. 야 이마, 내가 이걸 그냥 보고도 어떻게 알아? 아이 참. 그래서 며칠이나 걸리는데 이거? 여기서는 안 되고 국과수에 보내든가 해야지. 아이 이게 뭔 국과수까지 보내 그거를. 막내야! 네! 와봐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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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셔. 꿀떡. 아, 뭐예요? 어, 안 죽어, 안 죽어. 괜찮아. 자. 물 한 번만 더 주세요. 한 번 더. 자. 남식아? 에이, 주남식이. 야, 이거 5분도 안 돼서 골아떨어지는데요? 야, 효과가 이 정도면 수면제 양이 엄청난 건데. 자, 이 새끼 이거 사람을 아주 골로 보내려고 작정을 했구만, 응? 이 새끼 잡초가. 어이, 한 반장. 윤순경. 네? 주영 씨가 이용한 약국은 한 군데래요. 무전동에 있는 동성약국이요.